이렇게 자위를 하다가 응. 쭉 올라올 것 같을 때딱 멈추는 연습. 쌀것 같으면 네, 오늘은 오랜만에 네. 전민기 씨 그리고 이용주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디 휴가 네. 가세요? 아니요. 뭐죠, 내게 뭐야? 그런 핑계 대지 마. 약간 이런 노래 부르고 싶어. 이 패션이 요즘 날씨를 조금 표현해 봤어요. 요즘 날씨? 아직은 겨울이에요. 근데 아. 가끔씩 봄이야. 이거 한여름 아니야? 봄이 아니라? 봄이라고 해주세요. 봄이 아니라 얼굴은 네. 어른인데 사춘은 애기라는 그런 느낌인데 네. 위아래를 쉽지 않은 바꿔가지고 패션인데. 맞아. 소화하기 힘들어. 그래서 소화가 안 돼, 네, 지금. 그렇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유독 남의 패션 지적을 많이 해요. 맞아.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다 맘대로 입던데. 맞아요. 그치? 미국 엉망진창이에요. 나 진짜 궁금한 게 용주 씨가 만약에 데이트를 하는데 네. 외국 여성분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한국 여자야? 네네네. 약간 그 한국 여자랑 데이트할 때도 네.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가요? 네. 그러면은 반응들이 어때요? 첫 데이트는 아니잖아, 이렇게는. 첫 데이트는 그래도 내가 그치? 양심은 좀 있잖아요. 그래. 아니, 한몇번 만나고 이렇게 나가. 세번 만나면 본성을 드러내는데 그 아. 전까지는 조금 남들처럼 입으려고 노력을 해주죠. 왜냐면 그분도 이제 뭐 체면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조금. 나 데이트하러 얘가 막 이렇게 나와, 얘가. 그러면 날 시험에 들게 하는 느낌은 헤어지자는 저 말을 새끼가 내가 돌려서 지금 하는 거다. 싫다는 신호를 말을 못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도 어어. 그래, 그 정도야 내가 지금. 근데 너무 크니까. 나는 용주 씨 같은 패션 좋아. 그래요? 왜냐면은 나는 네. 전민기 씨가 너무 무난하게 입기 때문에 맞죠, 맞죠. 약간 이렇게 좀 튀게 입는 남자한테 끌려. 그냥 너는 전민기만 앉으면 다 끌려. 아니, 내가 봤을 때. 굳이 그게 필요 없이 지만 저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요즘 이제 우리 민기도 달라졌어. 각을 세우는데 약간? 그래, 오빠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은 사람이 끌려? 나는 세상 얼굴은 좀 밋밋하게 생긴 분들. 동양적인 얼굴? 목소리는 좀 남자 같은 분들. 익셉트 정민이요. 그렇네. 익셉트 정민이고 이쪽은 익셉트 정민기. 요즘 부부가. 그리고 의상 스타일은? 의상은 저는 그냥 저처럼 노멀한 스타일을 좋아하죠. 요즘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IFC 앞에 지나다니는 금융권의 그 검은 스타킹. 오피스룩? 검스? 오피스룩 좀 많이 땡겨. 아니 패션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홍대에 갔는데 뭘 봤냐면 남성분이 핫팬츠를 입고요. 우와. 그 토시, 요런 무늬의 토시를 신고 다니더라고. 다리에다가? 다리에다가. 근데 요즘 젊은 애들 토시 다 신어. 남자가. 그래서 막 털이 있어 다리에. 그걸 보고 막 손가락질 했더니 친구들이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손가락질 하는 거 좋아할 걸? 왜? 왜냐면 주목 받으려고 그렇게 입은 거니까. 주목을 원하지 손가락질을 비난을 원하지 않아. 비난 아니고 저거 봐라 하면 그 사람들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듣기로는 내가 가끔 이제 전민기 씨랑 어디 외국을 나가거나 이러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약간 막 손가락질 할 때가 있거든. 그치. 그럼 이제 전민기 씨가 나한테 맞아. 손 내리라고 너총 맞는다고 이거 총 외국에서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라면서 나한테 엄청 경고 때렸었는데 그렇게 해도 돼? 아니 뭐 어때 그런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토시까지 신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 조금 이런 더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좋아. 조금 더 용기를 냈고 앞으로 조금 더 신비한 스타일 많이 추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얘 때문에 내가 묻혀. 얘옷 스타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입고 다녀도 이제 나는 괜찮아. 예전에 도트기 입고 와 그럼. 그럼 벗어야지. 너 얼굴이 튀어 괜찮아. 얼굴이 허여. 너 요즘 나 맘에 들지? 솔직히 말해봐. 뭔 개소리야. 솔직히 너 요즘 나 맘에 들지? 아니 널 매기고 있는데 뭘 맘에 들지? 아니 나한테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 아니 왜 한국말 잘못 알아들어? 그러지 마. 우린 안 되는 거 알지? 갑자기 최근에 올라왔던 그 부부 체인지 영상이 막 떠오르네요. 부부 스와핑이라고 사람들이 소문이 많이 났어. 근데 우리 되게 잘 어울리던데? 오! 우리 연기가 되게 자연스럽더라고. 다음 버전은 우리 진짜 좀 연기를 해가지고 좀 진하게 찍어보자. 침대에서 어때? 둘이 찍는 거. 그럼 침대에서 난 그냥 자신 있어. 누워서 이불만 덮고 난 하는 네 컨텐츠. 위로 올라가도 돼? 그럼 뭔 개소리야. 난 무조건 위란 말이야. 난 종이 인형이야. 찢어져.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줄게. 그래 좀 알려줘. 내가 너보다 오빠야. 너도 알려? 그런 거 하면 오빠 동생이 나도 없는 많이 거야. 해봤어. 기대네. 부부 체인지 2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오프닝 토크에 나는 진짜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데 해외에서 첫 데이트에 여성들이 가고 싶지 않은 28개 데이트 장소 리스트가 떴는데 거기서 10개를 가져왔대.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곳을 좀 싫어하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PD님이 용주씨 맞춤 오프닝 그러네. 토크로 가져왔어. 네. 엄청 애정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거. 피해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 정민여 사귈 때 많이 내려갔잖아. 맛있는 그 김치칼국수집이 1인분에 5,000원. 아, 진짜? 2인분에 10,000원이고 밥 볶아 먹으면 12,000원입니다. 아, 진짜. 아, 그런 거 별로였어요? 너무 자주 데리고 가는 거.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아, 근데 결혼했잖아. 그럼 성공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니까 봐봐요. 내 경험상 처음엔 너무 있잖아. 막 돈 쓰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얘가 아이고 너 나 마음에 드는구나 딱 그렇지 맞아 근데 딱 데려가서 김천 갈래? 딱 하는 거야 아니 그건 잠깐만 김천 갈래? 선 확 넘는데 지금 김천에서 스페셜 시키면 돈가스 나오고 쫄면 나오고 김밥 나오고 아는데 아니, 김천은 갑자기 김천 확 깬다 나는 쟤 맨날 저거 뭐야 김천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거 뭐야 샤브샤브지 가끔 좀 여유 그 월급이 들어온 날이나 이런 날엔 어디 가냐면 최선당을 갔습니다 아, 샤브샤브? 최선당은 사치입니다. 우리에게. 기분 좋으면 내가 거기서 한우 고기로 시켜준다. 아, 진짜? 그래도 결혼을 했네. 그 작전은 성공적이었어. 그렇네.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개척정신처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제가 갑니다. 아니, 근데 그게 포인트야.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김천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었던 거야. 맞아. 아니, 솔직히 차은우랑 김천 가면 너무 맛있을걸? 천국이지. 너무 맛있어. 거의 천국이야, 그냥. 얼굴 보느라 밥 못 먹을 것 미슐랭 같아. 5지 맞아. 그쵸. 자, 그런데 1위인가 이게 그러면? 자, 일단 1위는 치즈케이크 팩토리라고 보통 치케페라고 하는데 이거 싫어하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너무 정석 코스야. 너무 많이 가. 내가 치즈케이크 팩토리 하면은 한참 미드 막 가실 거리면 섹스앤더시티 이런 거 유행하고 괜찮아요? Excuse me. Excuse you. 네. 네. 그렇게 미드가 막 유행할 때가 있었어. 그때 나는 이제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미국을 다녀왔던 애들이 그 싸이월드나 이런 데서 맨날 치즈케이크 팩토리 타령을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나는 도대체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뭐길래 되게 먹어보고 싶다 이랬었는데 이게 한국에 몇 년 전에 들어왔었거든. 아, 그래요? 팝업인가 뭔가로 아마 잠깐 들어왔을 거야. 그때는 이제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뭔가 엄청 대단한 뭔가 아이콘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 김천이 미국 간 거야, 김천. 그런 느낌이야. 그래? 오히려 김천이라기보다는 용우동 어때, 용우동? 용우동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연대 앞에 있었던 그 민토? 민토 느낌이야. 민토 느낌. 민토 알바생도 얼마나 이뻤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특색이 있었는데 치케페는 너무 많이 가고 흔해서 싫다고. 어른들이 이제 아버지들이 50대 뭐 40대 아버지들이 가족을 데리고 또 많이 가는데 내가 가족이랑 가는데 굳이 데이트할 때 데이트로 또 여기를 가야 돼? 오케이. 싫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많이 갔어요. 난 치즈케이크를 원래 싫어해. 그리고 아, 그래? 난 치즈케이크 너무 근데 가서 우리 치즈케이크만 먹는 거 아니야? 아, 그 치즈케이크만 파는 데가 아니야? 파스타도 있고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느낌 같은 느낌이구나. 디저트집이 아니라 자, 2위 애플비. 애플비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베니건스? TGIF?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사실은 미국도 이제 그 음식이 좀 다양화가 돼서 사실 이런 치즈케이크 팩토리나 애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섹스앤더시티 거기 한창 활활 타오를 때 이게 엄청 잘 됐어 장사가. 근데 이제는 미국도 좀 다양화가 돼서 셰프라는 개념도 좀 미국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맛있는 데를 좀 찾아가는 곰에서 찾아가는 느낌이 많은데 이런 데 치케페나 애플비 이런 데를 데려가면 좀 성의 없다. 그렇지. 하면 코스가 뭐 데이트 코스 뭐 이래. 약간 이런 느낌. 애플비 약간 코코스 같은 느낌이지. 코코스. 코코스가 뭐야? 카레 카레집? 아니 그거 아니고 코코스라고 옛날 패밀리 레스토랑 있었어. 너무 옛날 사람이야. 대전에 있는 거 아니야? 99년도쯤에. 너무 옛날이다. 코코스 아는 분들. 근데 이게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10대 후반이야. 혹은 20대 초반에 데이트를 이런 데로 가면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우리도 20대 때 TGI에 데이트 가면 되게 큰 거였잖아. 근데 이제 뭐 20대 후반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기에는 조금 그래 보일 수 조금 있겠다. 조금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칠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비슷한 계열. 네, 비슷한 계열. 뭐 말씀드린 딥스나 딥스? 뭐 그런 걸로 하고 보면 되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치폴레.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치폴레가 그 브리또 같은 거 파는 브리또 약간 멕시코 음식 파는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네, 한 200번 이상 먹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데이트 코스로 조금 어려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서브웨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네. 근데 첫 데이트 코스를 서브웨이로 가는 사람이 좀 별로지. 서브웨이가 힘든 게 소스 많이 넣으면 또 줄줄 흘러서 맞아. 지저분. 실제로 치폴레도 먹으면 좀 지저분해져. 그리고 막 생양파 들어가면 좀 그렇지. 그 타코스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렇죠. 그래요. 맞아. 올리브 가든. 올리브 가든 또 사실은 요 그 1, 2, 3번이랑 비슷하지 뭐. 아, 가족,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특히나 올리브 가든은 진짜로 가족들이 많이 가. 진짜로 가족들이 많이 가서 네.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6번 보면은 더 무비즈 막 있는데 영화 극장. 극장 가는 걸 조금 저도 왜?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왜 우리는 극장 가잖아. 다 첫 데이트 때 극장 가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왜냐면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5시간인데 맞아. 영화를 2시간에 쓴다? 그러면 내가 어필할 시간을 2시간 버리는 거잖아. 그러려고 가는 거야. 진짜? 그럼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뭔가 처음 만남 때 능숙하게 데이트 코스를 짜고 막 이렇게 능숙하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과 친해져야 되기는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은 써야 되는데 서로 좀 서툴고 이러니까 한 2시간은 영화 본데 쓰는 거지. 아니 영화가 나쁘지 않은 게 딱 이렇게 썸 탈 때 여기 살 부비면서 딱 있으면 되게 콩닥콩닥거리잖아. 근데 맞아. 저는 그 뭐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영화가 어떤 영화가냐에 따라서 그게 호불호가 확 갈릴 수 있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최악이야.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예전에 데이트를 했는데 한국에서 개봉한 때 로닌이라는 그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그 영화를 영화 데이트 첫 데이트로 한 적이 있어요. 로닌이라고. 그거 평점 들어가서 자체가. 보세요. 나도 키아누 리브스라서 봤어. 근데 영화가 내 인생 역대 최악의 영화인 거야. 그래서 같이 갔던 여자애도 막 표정 일그러지고 심지어 맞아. 영화가 길어 2시간인데 그래가지고 그날 굉장히 어색했어. 나 대학교 때 썸 타는 여자애랑 마리 이야기라고 만화 있어. 마리 이야기라고. 그 막 예약하고 갔는데 진짜 4명이 봤는데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잘 안 됐던 기억이 있어. 그것 때문에 안 됐을까? 굉장히 좋은데? 아, 내용 좋아요 마리 이야기. 평점 좋잖아. 마리 이야기 재미없었어. 딱 다음 보면 이제 6월 하우스. 근데 이거 니네 집. 그러니까 집 데이트. 아, 첫 데이트에 집 데이트 좀 그렇지 누나. 아, 첫 데이트니까. 부담스럽지. 좀 부담스럽고 그치. 속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 아, 결국에는 거기로 갈 거 둘 다 알아. 근데 바로 우리 집 가서 맞아. 놀래는 이건 조금씩 좀. 맞아. 그럼 나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남자친구 서로 연인 사이야. 네. 근데 이제 뭐 성인은 아닌 거지.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1층에 엄마나 아빠나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손잡고 우리 올라갈게 하고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어때요? 미국 집에서 미국에서 미국 2층 집에서 잔다고 생각할 때 미국이어도 엄마 아빠 1층에 있는데 아니 그거 되게 부담이에요. 아 미국은. 그럼 거기도 엄마 아빠 없는 빈집에 가는 거구나. 그렇죠. 뭐 혼자 산다던가. 부모님 계실 때 들어가는 거는 그래. 나라 뭐 이런 걸 떠나서 약간 부담이야. 영화 보면 그런 거 그래. 있잖아. 아니, 영화 보면 저거 말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너랑 나랑 같이 사는데 여자애 데리고 와서 너 옆에 있는데 하는 거. 그치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은 조금 그렇죠. 왜냐면 미국은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내 아빠 꼬시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아니 왜? 아니 뭘 몰라. 아빠를 왜 꼬셔? 아 미국 그거 영화 보면 다 그랬던데 막 내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 아빠를 보고서 꼬시고 막 이런 거. 진짜 거기에 넘어가는 아빠도 그래. 자 그리고 다음 보면 좀 any fast food chain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패스트 푸드 그 체인점 있잖아. 맥도날드 햄버거 집 다 이해가 된다. 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좀 너무 성의가 없고 이 남자든 여자든 약간 서칭 많이 안 했고 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첫 데이트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악의 첫 데이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영화관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나는 이제 여자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 이에 고춧가루 끼는 무교동 낙지라든지. 알면서 데려가냐? 너 알면서 데려가냐? 진짜 쟤는 나빠. 고문관과 다름없는 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분명히 안다? 절대 안 해줘. 왜냐면 왜? 이게 뭐냐면 무교동 낙지를 데려가잖아. 얘가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해. 혹시 이에 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하면서
이런 긴장감이 마치 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착각하고 교란을 시키는 누나 심리를 심지어 맵잖아. 그럼 이제 신경 교란이 나고 그다음에 먹으면서도 계속 이에 꼈을까 봐 잘 웃지도 못하고 아 진짜 너무 웃긴다. 그걸 아니 얘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해가 안 돼. 얘랑 결혼한다니 이런 연애를 했는데 결혼까지 한 난 너가 이해가 안 돼. 얘기를 들을수록 맞아 나도 그래. 얘는 연애할 때도 소속력자 맞아. 내가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카시오 전자시계 사줬는데 존나 싫어하는 거야. 난 그때 지금, 이미 그리고 벌이가 상당했거든. 내가 내가 좋아하는 손석희 사장님. 아 그거? 양복에다 카시오. 그건 너무 멋있는 패션이다. 맞아. 하면서 주입을 시켰더니 또 차고 다니더라. 아 착한데? 바로 뺐잖아. 지금 얘 팔목에 있는 거 봐봐. 지금 내가 어디 찾아볼 수도 없지 카시오 전자시계. 아 그럼 그 당시에 카시오 전자시계 줬을 때 형은 시계를 못 차고 있었나? 나도 카시오. 카시오. 시계, 시계, 시계. 베이비지션. 괜찮은데. 아,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니, 나는 너가 해. 나는 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그 전 연애에서 너무 나를 배려를 많이 해주고 그 뭔가 그런 이렇게 무드 있는 레스토랑이나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연애 그 남자애랑 연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좀 되게 신선한 거야 이런 게. 썸 타는데 5,000원짜리 칼국수 집을 데리고 간다든지. 약간 그 순정 만화에 나한테 이런 새끼 처음이야가 다, 이게 그치? 된 거네. 이게. 결혼까지 가버린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가버린 거지.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이 데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느냐, 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거 맞다. 왜냐면 오윤희도 예전에 뭐 지금은 유명한 막 아이돌 사귀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우리의 그런 성향 때문에 가능했던 길에서 거야. 떡볶이 먹고 그랬지 그때는. 늘 우린 당당하고. 깨는 게 없었어. 걔랑 같이 있으면. 이 새끼 뭔데 나한테? 하면서 계속 파보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없어. 그래. 우리 그런 식으로 삽니다. 윤대 왜 너랑 나? 너 나랑 비슷한 결이잖아. 네 맞습니다. 용주 씨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진짜 막 내가 엄청 잘해보고 싶은 여자가 있어. 데이트 코스를 짠다면 어떻게 짜고 싶어요? 첫 데이트. 첫 데이트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진짜? 첫 데이트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걷는 그 걸음 속 도를 계산해서 몇 분을 걸어서 여기에 도착을 이것까지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20대 때는 진짜로? 좀 20대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어디 데리고 갔었어? 아 근데 저 그때 미국에 있었으니까. 아 사실 이내 말아봤자 모른다. 아니 산타모니카 비치 뭐 이런데 가면은 일단은 평상 이상 쳐요. 산타모니카 비치 자체가 거기 이제 막 돌아가는 그 있잖아. 관람차. 관람차 있고 거기에 또 그 놀이기구들도 조금 있고 약간 월미도 느낌이 있거든. 월미도 갑자기 확 깨는데. 근데 캘리포니아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캘리포니아 많이 갔죠. 그럼 많이 갔고 이제 거기에서 차로 몇 분 이동해서 막 구글 그 당시에 내비도 없잖아. 대단하다. 구글 맵으로 이렇게 몇 분 걸리나 이렇게 검색해봐서 여기에 몇 시 출발해서 여기 레스토랑에 몇 시에 가고 뭐 해변가 데이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해변가 데이트.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근데 뭐 나도 다 계산했어. 뭐를 계산했죠? 5천 원 곱하기 밥값으로 자 여기서 12,000원 먹고 그다음에 커피 가서 4,000원 쓰고 해서 우리 그때 커피숍도 안 가서 심지어 둘 다 커피를 안 마셨거든 그때는. 그럼 하루에 30,000원만 쓰자 이런. 근데 그 당시에 좀 궁금한 게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회사 내 커플이었던 거예요? 아니지. 나는 프리랜서였고 여기는 이제 정규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회사 내 커플은 아니었어. 아 정확히는. 근데 회사에서 만난 건 맞죠? 회사에서 만났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위해서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있잖아. 그동안 내가 서로 대화하면서 만약에 스시를 못 먹고 이런 것들을 딱 기억했다가 데이트 때 얘기하는 거 너가 이런 거 못 먹으니까 여기를 준비했어. 그리고 여기서 먹고 여기 가면 너가 또 평소에 뭐 커피 못 마시고 뭘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감동을 받는 거지. 맞아. 어디를 가든. 그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이 있을 경우. 맞아. 없으면 그거 아무리 해봤자 호감 웃기지.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전민기 씨가 이렇게 막 데이트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랬던 거. 이거 다 무교동 다 준비한 거야. 아 진짜 본 적이 없어서. 이 여자를 꼬셔야겠다. 내가 가장 인생에 노력해본 건 뭐야? 가진 게 뭐길래 그런 거야? 뭘 믿고? 아 이거는 내가 뭐 거울을 한 번 더 봤다. 옷을 좀 신경 썼다. 아니면 진짜 뭐 뭘 좀 찾아봤다. 노래방 데려갈 거를 멜로디 후르츠 정도로. 멜로디 후르츠는 또 뭐야? 뭐야? 너 뭐야? 고급 노래방 양주 파는. 몰라? 가라오케요? 몰라. 아니 가라오케보다 급이 아래인데 수노래방인데? 그러면 거기 약간 가발 같은 것도 있고 과일안주 나오고. 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돈이구나. 돈을 조금 더 쓰면 만원 더 쓴다. 만원 더 쓰면 조금 생각하는 거야.
코스를 다르게 가진 않아 절대. 아, 나 진짜 그런 고민 많이 안 해봤어. 아 그래. 진짜 단 한 번도.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네. 여기로 가. 뭔데? 마카롱롱롱. 마카롱롱롱. 여기 가면은 여자들이 100% 좋아해. 아 마카롱 여성분들 많이 좋아해. 왜냐면 여자들 와. 중에 마카롱 중에서도 너무 달거나 끈적거리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이에 달라붙어. 여기 마카롱롱롱은 우리 애들이 그냥 바로 순삭 이름이 마카롱롱롱이야. 너무너무 맛있고 중요한 건 재료가 너무 좋아. 아몬드 가루로 만들었어. 그 이게 지금 밀가루가 아닌 아몬드 가루로 만들었고 여기서 매장에서 직접 마카롱 과자부터 크림 잼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수제로 만들고 있는 곳인데 우리 아들이 마카롱을 진짜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여러 종류의 마카롱들을 다 먹어봤단 말이야. 근데 마카롱롱롱이 제일 맛있대. 맞아. 그리고 이 이름까지도 계속 외워서 엄마 마카롱롱롱 언제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 이름 잘 지었어요. 여기 매장에서 직접 꼭 그러니까 마카롱 과자부터 크림 잼 하나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직접 수제로 만들고 밀가루 아닌 아몬드 가루 그리고 밀가루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매장 사진을 내가 봤거든. 예.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 여기가 좋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안에 그 빈티지 첫 잔이랑 차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마카롱이랑 먹을 수 있게끔 매장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 홍대 있어. 아 근데 이분이 르꼬르동 블루 출신이에요? 맞아요. 대단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드셔보셔도 되고 중요한 건 오정 TV 광고 기간 동안에만 이게 15구 세트 15개가 들어있는데 요거 10% 할인 행사 해드려요. 여기 이제 냉동팩까지 해가지고 아주 잘 포장이 되어서 오니까 10% 할인이 되어서 이제 15개에 37,800원. 배송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 냉동실에 뒀다가 생각날 때마다 미리 먹기 전에 한 15분 전에 미리 꺼내서 뭐 커피나 아니면 차랑 같이 먹기에도 좋고 나는 무엇보다 이게 맛이 되게 다양한데 다방 커피 맛, 산딸기 맛, 밀크티 얼그레이 맛, 와인 무화과 맛, 뭐 피스타치오, 그리고 망고 민트, 말차, 흑임자 이렇게 다양한 맛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얼그레이를 너무 좋아. 너 또 그거 먹을래? 아, 이거는 피스타치오. 아, 나 오늘 얼그레이 먹을래. 왜냐면 지난번에 윤혜 언니가 얼그레이 먹어서 나 너무 먹고 싶었거든. 얼그레이 두 개가 있어. 그냥 얼그레이가 있고 얼그레이 초코가 있어. 아 저는 밀크티 얼그레이. 아 이거 메뉴판 보고 이거 찾아 먹는 거 이것도 재밌네. 재밌어. 재밌네. 위치가 딱 있거든요. 드셔보시면 저희가 얘기하는 적당히 달면서 아주 깔끔한데 그 안에 맛이 진짜 고소하고 깊이 느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 골랐어요? 레몬 오렌지. 오.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진짜? 난 절대 레몬은 안 먹거든. 진짜 안 먹어본 거 하려면 생강바나나 어때? 그러니까 생강바나나 한번 도전해보겠어. 어 생강바나나 솔직히 이것도 맛있으면 솔직히 맞아 이것도 인정이야. 맛있으면 인정이지. 이거 맞겠지? 네 이렇게 다양한 맛을 골라서 드셔보실 수가 있고 진짜 냉 아니야 난 레몬 안 먹어. 어 이거야. 어 맞아? 먹어봐. 그러니까 생강향이 확 나는데 생강 바나나까지 맛있으면 이건 게임 끝이야. 생강인데 바나나야?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어때? 맛있다. 맛있지? 신기한 조합이지. 르꼬르동 블루 나와요. 여러분들 마카롱은 앞으로 마카롱롱롱으로 주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그래서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냥 한 번씩 그냥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나 가끔 우리 애가 마카롱 먹고 나서 만약에 남기면 그거 너무 달아가지고 잘 안 먹거든? 맞아, 여기는 내가 찾아가지고 계속 먹게 돼. 어머나. 맛있다 이거. 맛있죠. 왜냐면 너무 달지 않고 이에 끼지 않고 끈적거리지 않고 딱 좋아. 제가 또 과일에 진심이잖아요. 버는 돈의 거의 50%를 과일에 쓰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추운 겨울 비타민 천혜향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인 해리 농장의 천혜향입니다. 자, 천혜향. 자연인 해리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 3대가 농사를 짓는 곳이야. 이 귤농사만. 그리고 자연 그대로 산무, 착색, 후숙, 약품 처리가 아예 없는 아주 건강하고 신선한 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천혜향이 있는데 저희 오정TV에서 그 귤 광고를 몇 번 했는데 진짜 다들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거든요. 거기서 네. 이번에 천혜향을 광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류 막 한라봉, 뭐 레드향, 천혜향 여러 가지 있지만 오렌지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 천혜향이거든요. 왜냐면 향이 굉장히 진하고 맛없는 천혜향은 껍질 되게 두꺼워요. 근데 여기는 껍질도 정말 얇으면서 안에 알이 그냥
과즙처럼 확 퍼지는. 진짜 맛있는 과일은 껍질부터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는 껍질 두꺼우면은 바로 뱉어내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런데 이제 천혜향의 좀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받으셔서 그냥 실온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 후숙하시면 이게 당도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달콤하게 또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선물도 너무 좋습니다. 고급스럽잖아요. 귤보다 훨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연인 해리농장이 맛 좋은 과일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요. 네? 지금 오정TV 특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3kg이 천혜향 9과에서 13과 정도인데 31,500원이고요. 5kg이 15과에서 20과 사이인데 47,000원. 10kg이 30개에서 38개 정도인데 84,000원입니다. 네, 모든 가격에는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니까 부담 없이 주문하시면 되고 전화 주문 편리하신 분들은 010-3430-7578 또는 네이버 쇼핑에서 자연인 해리농장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원래 10박스 이상씩 주문하다가 소비자였다가 광고주분이 된 거야. 아, 그 우유 내시냐고. 너무 시켜 먹으니까. 그렇게 광고를 한 거야? 이 여자 누군데? 너무 웃긴다 이거. 너무 많이 먹어. 그 정도로 찐입니다. 자, 자연인 해리농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특별히 우리 사정이 분께서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네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네. 이분이 원래 메일 보내실 때는 그 원래 사인사색을 이제 기혁 씨랑 민기 씨랑 하다 보니까 원 멤버 있을 때 해달라 했는데 뭐 용주 씨도 워낙 이제 사연 또 풀이 잘 해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민기 씨, 용주 씨 오셨을 때 사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혁이 뭘 알겠어. 내가 할게. 좋아요. 근데 이게 기혁이한테 약간 딱인 상황이야, 지금. 아. 이거는 정민기 씨가 그럼 좀 읽어주실래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들이 없는 환경에서 조용한 성격으로 살아오다가 30대 초반에 첫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자와 잭수에 대한 환상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도킹을 했는데 몇 번 움직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너무 짧아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매번 도킹을 할 때마다 너무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친구한테 원래 처음에 다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너 조루로 태어나서 그런 거라면서 평생 못 고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두 번 정도 더 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오래 해야 한다는 것에 온 신경을 써서 그런지 조금 시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1분을 채 못 넘겼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빨리 끝나서 그런지 기대했던 것보다 쾌락도 낮고 잭수에 대한 환상도 깨져버려서 소성욕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0대 중반이 되었고 현재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요. 아직 만난 지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서툴고 도킹 후 금방 끝나면 여자친구가 실망하겠죠. 따로 연습을 할 수도 없고 20대 때 많이 해볼 걸. 후회와 잭수를 꼭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전민기 형님과 정민현님 첫 경험 때처럼 아 미안 오랜만이라 너무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 이유는 어떡하죠? 미리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가요? 김기영님은 수총각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걱정은 없으신가요? 수총각 우리 놀리려고 보는 거 아니지? 약간 이거 돌리는 거 같은데 왜 기억이 있을 때 해야 됐다고 했는지 알겠지? 근데 나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처음에 경험이 너무 없으면 도킹을 하면 빨리 끝나? 경험이 너무 없을 때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극이 너무 세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좀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확실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연을 제가 이렇게 듣고 좀 드는 생각이 저의 그 첫 경험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저도 이제 남고 나와서 곧바로 이제 미국으로 갔으니까 여자가 없는 그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미국 가니까 또 난리가 났죠. 막 거기 여자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진짜 이거랑 똑같았어요. 진짜 초 피스톤 운동을 다섯 번 만에 막 사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첫 경험 때 용주 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경험이 있는 상태였어요, 없는 상태? 있는 상태였죠. 아 그분은 그러면은 이미 좀 남자에 대해서 알던 그쵸. 분이었는데 용주 씨가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그럼 첫 대사가 뭐였어? 그 여자가 뭐래? It's okay. It's okay. 어 착하다. 그럼 뭐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 Okay. It's okay. I'm sorry. It's okay. We'll do next time. 그럼 그래 한 번에 끝났습니까? 그날 한 번도 백인 여자였나 보다. 그 뒤로 또 했죠. 근데 이게 그 같은 사람이랑 오래 해야 늘어요.
아~ 그래야지 그 지구력을 단련할 수 있어. 근데 매번 사람이 바뀌면 이거 안 바,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연 보내주실 때 제가 좀 궁금한 건 이분의 몸무게, 체중, 그리고 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하는지. 그게 중요해? 아, 그리고 뭐 야동이나 자위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보는지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왜요? 무슨 왜냐면 제가 이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몸무게, 그 체중을 좀 많이 뺐어요. 아, 원래 그럼 살집이 좀 있었어요? 네, 저 통통했어요. 왜냐면 고3 때까지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통통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국 대학 뭐 시험도 봐야 되고. 살이 찌면 왜 빨리 쌓아요? 그게 그렇더라고. 아, 그게 살이 쪄서 그게 아니라 온몸에 근육량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허벅지랑 엉덩이에 근육이 없고 그냥 꼬치로만 모든 자극이 다 전달이 되는 거야. 근육량이 적어서 다른 데로도 좀 이게 그 분산이 돼야 되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조직이 되는 거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죠. 아, 오늘 딱이네 사연에 솔루션이. 예,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혹시나 이분이 뭐 야동이나 뭐 이런 거를 자주 안 보시는 분이 조금 더 자주 봐라. 그리고 왜냐면, 혼자 자주 해? 네, 왜냐면 제가 조로도 있어봤고 지루도 있어봤는데 지루 있을 때는 야동을 보지 말라 그래요. 그치. 왜냐면은 이 자극이 너무 많아서 눈앞에 있는 자극까지도 너무 이렇게 흘렐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로는 그 반대. 조금 더 야동을 봐도 괜찮다요. 그래서 막 야동을 너무 안 봤다 그러면은 사실 그 이 거사가 있기 며칠 전부터 조금씩 야동을 봐두는 것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요. 바로 직전에 싸놓는 건 어때 그러면? 아예 안 돼 안 돼. 그건 별로 효과 없어. 아 아니 왜냐면 그거는 아 그래? 아, 잘하네 둘 다. 왜 효과가 그거는 없어? 그 사람에 따라서 다시 재장전이 안 될 수도 있어. 안 설 수도 있어. 아예 안 설 수도 있어. 아침 했는데도? 아침 했는데? 20대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안 설 수도 있어. 이거는 제가 또 전문가입니다. 아 진짜. 아이고 그래. 전민기 씨 어제 오래 참았어. 네, 저는 말이죠. 네. 이거는 참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참아? 어떻게? 어제 아주 힘들어 보이더라고. 아 진짜 막 있으니까 표정이 갑자기 그려지려고. 참는 거고. 고통스러워. 네, 아주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엔 처음에 부끄러워도 피하지 말고 맞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내 여성의 그 안쪽. 모양과 감각을 내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해? 뭐 몇 번 정도 하면 좀 나아져요? 한 여성과 만약에 한다면? 여자한테 알아야지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뭐든지 심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섭외 받았을 때 저 프로그램 너무 하고 싶다고 하면 진짜 쓰레기 같은 가격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저거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면서 돈 더 안 주면 저는 못 해요 하면은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실패하는 그치.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이번 여친이라는 내가 헤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아니 진짜 헤어질 수도 있어. 어릴 때 그래서 이거 내가 내가 빨리 싸든 말든 나는 이거 단련용이다. 단련하 여성을 사랑하지만 연습용이다. 어차피 안에서 차이나 못해서 차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나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아니면 2, 3주 정도 한 뭐 몇 번 정도 이게, 하면 제가 평균. 말씀드리면 무조건 야스로만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 뭐 여자친구분이 뭐 입으로 해준다던가 아니면 손으로 해준다. 그럼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자극들을 다양하게 섭렵해야 수련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1분도 못 하는데 아니, 지금. 야동을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네.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위를 하다가 쭉 올라올 것 같을 때 딱 멈추는 연습.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 그리고 다시 보면서 쭉 하다가 다시 또? 쌀 것 같으면 다시 참. 이거 돼? 이거 돼? 효과 있어. 오. 봐봐, 딱 봐도 많이 한 솜씨잖아. 그러네. 오, 되게 현실 좋은 팁이다. 그리고 뭐냐면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머리에서 흥분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 그래? 몸은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그거를 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여자가 아무리 막 흥분해도 그 템포에 같이 따라가면 금방 그러니까 그걸 눈을 감아? 얘는 막 좋다고 해도 나는 그렇지. 나 저 표정을 자주 보는 자주 보는 아니 저는 매번 이렇게 하니까 아니 어떻게 10년 산 인앤피도 참아야 되는 거야 또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 진짜 뻥한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한 10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아 미안 너무 오랜만이다. 아, 진짜. 동물주가 내 몸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갖고 태어난 거를. 콘돔을 막 10개 껴도 그래? 아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또 드릴 게 있는데 롱러브 콘돔이라고. 아 그래 이제 롱러브 콘돔이라고 지속 콘돔 안에 그 마취제가 이제 발라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길어져요. 그래? 써본 적 있어? 있네. 대학교 때. 대학교 때도 빨리 그다. 거짓병이야. 나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병이 있어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몸이 이렇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지. 어쩐지 되게 익숙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랑 처음 딱 관계를 가졌을 때 처음 연애할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거든. 최저일 때 그때 되게 이렇게 좀 그때도, 쉽지가 않았어. 그때도 빨리 끝났어. 근데 유독 그게 사람이 또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안 맞아서 그래. 이때 뭐냐면 내 태도가 아이 미안 이래버리면 이 여자가 날 우습게 합니다. 그치? 맞아. 근데 나는 어땠어? 아니 되게 당당하더라. 그래서 내가 오히려 역으로 당황한 거야 그때. 아 그래? 왜냐면은 나는 아니 내가 뭐 죽을 죄진 거 아니잖아. 난 더 오래 하고 싶어. 아니 내가 진짜 당황스러워서 왜냐면 나는 그런 상황을 정말 처음 겪어봤거든. 아이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아니야 진짜.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한다. 본인은 몰라 보통. 본인은 몰라. 내가 그동안 이제 연애를 했을 때 수총각인 남자랑 연애를 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단련이 된 사람들과 연애도 하고 사랑도 나누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 남자가 네. 빨리 끝나는 경우를. 근데 오빠랑 그때 딱 처음 했을 때가 내가 정말 잊지 못하는 게 너무 짧았어?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네. 그래 어땠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얘가 뭐래? 일단 애무 단계 생략. 생략한다고? 처음부터 처음 하는데? 애무 생략? 굉장히 어두운 무슨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금방 좀 이렇게 하더니 끝나버린 거야. 오, 대박. 왜냐면 연애가 좀 잠깐 쉬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 뭔 소리야. 저는 고추도 같이 쉽니다. 아니 너는 그럼 그때 이별을 결심했어 안 했어? 너무 놀라서 이별을 결심 안 했어? 그때는 이런 문제 자체를 처음 겪어봐서 너무 처음 겪어봐서 이게 모르겠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나는 왜 당당했냐면 여친이... 너 근데 왜 결혼한 거야? 점점 미궁으로 빠진다. 나는 너가 이해가 안 돼. 들어봐, 들어봐.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얘는 한결 같았어. 아니, 진짜 한결 같았어. 오히려 나아지고 생각해줄게. 있어. 이게 왜냐면 저는 약간 방송도 그렇고 첫방을 잘 못해요. 여친이 새로 생기면 나는 꼭 처음이 오래 못하더라고. 약간 새로운 여자랑 하게 되면. 근데 내가 또 괜찮은 이유는 난 내가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그치. 처음에 워낙 바닥이니까 그 다음엔 조금씩 나아지겠네. 그럼 여자들이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지난번보단 낫네. 그치 그치. 또 괜찮네. 그러다 운 좋게 또 기분이 좋았던 날은 오늘 좋았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첫 잠자리에 막 눈이 돌아가고 너무 좋았어. 그게 첫 경험이야.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남자의 최대치였던 거야. 컨디션이 좋았던 거야. 그거 어떻게 알 거냐고. 보통 처음이 좋으면 계속 좋아. 맞아. 미안하지만 이게 그래서 나는 전민기 씨랑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그런 말들을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관계하고 나서 아 미안 너무 오랜만이라. 아 저렇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라. 다음엔 잘하자. 아 진짜 되게 당황했겠다. 다음엔 잘하자. 이것도 되게 당황스럽고 컨디션 얘기를 나한테 꺼냈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그 전에는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 컨디션이라는 거에도 남자가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 근데 그때 어차피 30대 이미 후반이었어요. 20대 때랑 또 다르지. 20대 때도 그랬잖아. 안 그랬어? 아 20대 때는 그러지 않았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내 친구들도 다 그래. 와 이거는 솔직히 아 이거는 아 자기만 죽으면 되지. 내가 뭐 처음 만나냐 너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사기를 약간 치고 있어. 나름대로 수치심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야.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는 거지. 수치심이 없겠냐 그럼? 30대 중반의 남자를 만난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나는 이제 그때 알았던 거야. 나는 수총각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오, 진짜? 나랑 하는 게 그 사람의 처음이었거든. 근데 걔는 빨리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보다는 약간 타고 거기가 워낙 민감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근데,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길고 짧고도 저 친구는 워낙 길게 했었나 보더라고.
아니 네가 워낙 짧았다는 생각을 안 하니 유독 짧아. 아니 나는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까지 짧지 않아.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봐도 형을 짧게 했다. 아니 근데 맞죠? 이게 속궁합이라는 게 있는 게 예전에 사귀었던 예를 들면 꼬치나고는 이렇게 일찍 끝난 적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좀 빨판이 좋은가 보지. 그럼 너는 진짜 이게 다 여군 덕분이구나. 당황스럽다. 내가 쫙쫙 빨아들이고. 정리가 안 돼. 살려주세요. 정리가 안 돼. 자, 여러분 여궁입니다. 우리 미저가 여궁을 또 열심히 썼고 저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Y존 얼굴에 맨날 좋은 거 바르기 전에 우리 Y존도 계속 노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그냥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에센스처럼 발라주면 되고 그리고 약간 불편할 때 간질간질하거나 이제 마법이 끝나기 전후에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20대 때 Y존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 탄력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pH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사실 나이 들면 변하는 것들이 많은데 건조해져. 저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냄새가 진짜 좀 이게 생리 앞두고 있거나 이러면 괜찮아 정신 차려. 토크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그 생리 앞두고 있으면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이 여궁 쓰고 진짜 괜찮아졌다니까. 맞아요. 그런데다가 또 건조증, 질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1588-5570으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도 여기서 상담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궁 2+1 혜택 그리고 상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취용제야. 이 정도 해야 먹고 사는 거. 너무 남편에 이렇게까지 깎아내릴 일이냐. 난 더 이상 우정팀이 못 나오네. 이 부부 정말 대단하다. 이게 너무 과장이 심하니까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과연 이렇게까지 난 진짜 아주 무서운 애네 진짜. 아니 진짜는 얘기도 안 했어. 아, 자, 그래? 나도 이제 한번 까내본다 이제. 자, 잠자리가 나만 죽을 수 없다고. 만족스러웠을 때는 저는 이제 고구마를 먹입니다. 아니 힘을 저는 이제 보통 한 번에 잘 안 끝나거든요. 이제 두 번 정도는 해야지 더 완벽하게 만족하니까. 고구마 먹으면서 얘기하면 또 쿨타임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구마의 영양분도 너무 듬뿍 들어있고 그 맛있는 것에 대한 열망은 인간에게 누구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쫀득쫀득하면서도 맛있는 군고구마 말랭이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답이에요. 왜냐면 맞아. 제가 이제 아이 키우면서 간식으로 굉장히 많이 주는 게 군고구마 말랭인데 여기저기 거 다 먹어봤는데 나는 여기만큼 맛있는 데를 못 봤어. 대한민국 나는 최고라고 봐. 군고구마 말랭이. 이거는 해외에 수출해도 돼. 진짜. 그래서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친환경 고구마 재배해가지고 직접 만드는 곳입니다. 네. 네 지금 군고구마 말랭이가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쓰시면 10봉 사셨을 때 한 봉지 더 드리고 20봉 사셨을 때도 한 봉지 더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정TV 잊지 마시고 여기 조정치 팝콘도 있으니까 간식, 건강한 간식, 야식 땡길 때 여러분들 요즘 또 다이어트 고민이신 분들은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시면 이벤트 적용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색 그 링크에 댓글에 링크 달아뒀으니까 그거 타고 가셔서 오정TV 보고 구매했다 라고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네. 오늘 초반에 제 패션 이상하다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토크가 더 이상해? 토크가 더 제정신이야. 아니 그런데 전민기 딱 맞춤 사연이야. 아니 이제부터 나는 그동안은 제가 몇 년간 당하기만 했는데 저도 이제 역공합니다. 뭐 있어요? 미녀에 대한 해줘요. 비밀?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 같아. 아니야 나 잘하지 못해. 나 못해. 농담. 네, 농담이고 자, 본인이 못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시죠. 아 오늘은 좀 견디기가 많이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서 할 일인가 나는 지금 오늘 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제 사연자분이 진짜 이건 진짜 고민일 거 아니야. 지금 30대가 넘었는데 연애를 못 하다. 근데 이 조언이 좋은 것 같아. 한 여성과 다양한 여성이 아니라 한 여성과 익스큐즈 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게 타고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저씨들이 헬스장에서 괜히 운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꾸준히 이 허벅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좀 잘 못하게 태어난다면 그런 후천적인 노력해야 돼요. 근육을 키워라. 그 남자분들이 확실히 실제로 조언을 해주시니까 이분이 근육 운동하고 살이 쪘으면 살을 좀 빼고 한 여성분과 조금 익스큐즈해서 관계를 해보고 그러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그 여성의 태도도 사실은 뭐 괜찮아도 필요 없고 아 오늘 너무 좋았다. 그냥 뭐 용기를 줄 것도 없어. 맞아. 그렇다고 막 또 눈치를 줘서도 안 돼. 맞아. 일단 내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는 견뎌 본인도 좀 기대
기다림의 시간을 근데 그래도 한 10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그때 가서 버리더라도 그럼 만약에 아~ 여자 입장에서 어. 남자가 솔직하게 어, 내가 사실 어. 조금 익숙지가 능숙지가 않아서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라는 익숙해지를 해오면 어떨 것 같아? 괜찮을 것 어... 같아? 아니면은 좀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막 헤어지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잘 안 들 것 같거든. 안 당해봐서 그래. 남자도 맞아. 너무 어. 목석이면 어, 남자도 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여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루 종일 아까 뭐 우리 데이트 코스 얘기했는데 데이트 어. 코스 막 그렇게 갖고 해서 마지막에 피날레로 이제 둘이 같이 합방을 했어. 근데 애가 상태가 막 너무 뭐 이렇게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끝나면 당연히 실망하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그 내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수총각인 남자친구랑 관계를 했는데 이 오빠가 그 전혀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는데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것조차도 안 되고 어머나. 아예 서질 않아서 어머나. 둘이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 어.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그분은 그랬던 건데 너무 슬프겠다. 근데 네. 참 희한하게 이게 진짜 속궁합이 있다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는 정말 진짜 5초 컷인데 또 누구랑은 또 잘 맞고 어. 오래되고 그런 오래되고. 게 있어. 있어. 진짜 있어. 있어. 맞아, 찾아 나서야 돼. 그럼 이분도 맞아. 속궁합 잘 맞는 분 만나면 또 오래 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용기를 갖고. 네, 용기를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사연 언제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여기 이메일 보이시죠? 저희가 네. 이렇게 또 성의 있게 고민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 마카롱부터 천혜향 고구마 여금까지 광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